끝까지 안 되는 그 결혼, 연애. 갖춰진 사람들이 없더라고. 너는 갖췄다 생각해? 남자가 눈에 들어오겠니? 여자로 태어난 남자 같은 직성이네. 네. 고집 세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엄마한테도 잘해야 되고, 아빠한테도 잘해지만, 네 일적으로도 네. 좀 성취감 있어야 재미가 나고, 맞아요. 어디 가도 인정받아야 되고, 네. 남자가 눈에 들어오겠니? 그건 그래요. 근데 무슨 연애를 해보고 시집을 가겠어? 많고 많은 남자가 있어도 눈에 차는 남자가 없고, 연애도 못 해본 게. 아니야? 맞아요. 근데 너의 사주는 그래서 총기가 열려있고 머리가 비상하단 말이야. 비상하고 네가 욕심이 많으니까 지기 싫으니까 노력도 많이 해. 그래 어떤 일을 두고도 그 일에 우리가 이제 욕을 안 먹으려고 하면 일적으로도 엄청 잘하는 편이야. 그 어디 가도 인정받고 앞으로 미래를 봐도 좀 승승장구?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남자복은 좀 없다. 아무래도 두 가지 다 가질 수는 없잖아 사람이. 그래서 남자는 연애를 해서 네가 뭐 결혼을 한다 해도 결혼 후는 이제 37부터 결혼 후는 들어와. 내년 후에 누가 선볼래, 소개팅 할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와도 이때까지 네가 다 제꼈잖아. 싫어 뭐 싫어 바빠서 안 돼 다 제꼈는데 그런 게 들어오면 한 번쯤은 좀 해봐. 근데 한번 만나고 나면 재미없고 사람을 보면 왜 단점부터 보니? 아무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네가 촉이 너무 빠르니까 그런 감각이 좀 빠르니까 아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아 저 친구는 뭐가 좋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나 코가 하늘을 찌르겠다. 아니야? 근데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나이 먹기 전에 이제 임신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은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이 먹기 전에. 결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가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 솔직히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너 하는 일도 별일 없어. 선생님 봤을 때는 그 일도 잘 되고 있고 딱 한 가지 안 되는 그 결혼. 연애 어떡하냐? 그 많이 보는 건 아닌데 좀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지만 보면은 갖춰진 사람들이 없더라고. 너는 갖췄다 생각해? 유산보다도 좀 경쟁력이 있는 사람, 본인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을 텐데 보면은 본인의 경쟁력도 없고 다 뭐 부모의 덕? 네가 네 사주를 모르지. 그지? 나는 갖췄다 생각을 해. 나는 부모가 안 해줘도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있어. 근데 네가 그런 힘이 있으면 상대는 좀 약한 사람을 만나게 돼. 그게 음양이 좋아야 너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만나는 남자들 소개팅을 하든 뭐 어떻게 만나면 조금 띠리해. 네, 좀 그래요. 좀 모자란 것 같아. 생각이 없는 왜? 거. 근데 아까 그랬지. 니는 양이야. 음을 만나야 되겠지. 근데 둘 다 욕심이 서로 많고 서로 너무 튀며 결혼을 못해. 가정이 안 돼. 한쪽이 조금 기울어져야 네가 사회생활 어차피 네 사주에는 결혼을 해도 사회생활 해야 되고 넌 일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일로 풀어야 되고 네만의 뭔가의 성취감이 항상 있어야지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산다 해서 가정주부로 살기는 네가 네 자신이 허락이 안 돼. 그게 천성이지. 그러면 남자는 조금은 가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조금은 같이 네가 못하는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같이 일적으로 성공하고 같이 뭔가에 앞만 보고 달리는 말처럼 살며 뭐 가정을 어떻게 꾸리냐. 애는 누가 보고 애 만들 시간이 있겠어?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보다 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럼. 근데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게 뭐 우리가 10 중에 네가 8이라면 너는 9를 원해. 네보다 몰이란 게 싫어. 네. 당연히 싫은데 네보다 네가 너무 좀 잘났기 때문에 네보다 조금 모지라도 네가 채워준다 생각을 해야 연애도 하는 거고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는 거지. 네보다 잘나면 네하고 살겠니? 딱 해놓고 걔는 더 좋은 여자를 찾겠지. 맞아요. 서로가 사람의 심리랑 똑같아. 근데 너 사주에도 아까 그랬지 네가 원하는 남자 이상형 뭐 바라는 가정 그거는 조금 힘들어. 너는 가정도 잘하고 싶고 애기도 잘 키우고 싶고
이 직장의 일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싶고 너는 다 가지고 싶은데. 그래서 아마 올 후반 내년부터는 이렇게 뭐 선불래 소개팅할래 인연들이 조금 들어와. 그러면 무조건 싫다 하지 말고 만나봐. 니는 뭘 행동도 안 하고 결과를 생각하니? 연애도 못한 게 애 놓는 생각하고 나이 들어서 아니냐? 노산하면 어떡할지 걱정하고 연애하고 걱정해. 내가 말해, 네가 시집을 안 갈까 봐 걱정이다. 못 갈까 봐. 결혼은 지금 들어오고 있어.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모지라도 저 부분은 내가 채워주면 되겠고. 솔직히 네 성질머리 누가 이해하고 사노? 근데 남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좀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 똑같은 직장생활을 해도 조금 더 가정적이고 니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고 연애를 해. 네가 결혼을 해도 평생 백연애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가다 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도 네 자신을 좀 봐. 결혼을 운세는 들어와도 어쨌든 만나는데 조금 구설은 생기고 네가 썩 마음이 열리진 않을 거야. 바로 그래서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가져. 네 사는 게 뭐 그래 바빠. 빡빡하게 굴지마 너한테. 네한테도 인색하고 남한테도 왜 이 세상 바쁘긴 해. 조금만 틈만 생기면 누군가가 그 자리에 차고 가니까 바쁘긴 하나 조금 여유도 있어야 멀리 봐지고 사람을 봐도 한 템포 쉬어야 내가 배려할 힘도 생겨. 근데 그런 부분이 너한테는 조금 마이너스 되는 작용을 해. 네 일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돼. 네 말대로 칭찬도 해줘야 되고 모지람 채워도 줘야 되고 네 거 손해도 조금 봐야 되고 그래서 니를 따를 수 있도록. 일은 네가 칼같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네가 너무 안 보고 가는 거지. 덜 보고 가는 거고 그런 부분만 하면 별 문제 없이 너 사는 거에는 어려움이 없겠다. 높은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한 가지 포기해. 결혼하는 거? 그걸 포기해야 돼요? 포기가 아니고 좀 약하게 하라는 얘기야. 조금 뭐지라도. 보통 남자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 자기가 위이고 싶고 자기가 이기고 싶고 네가 너무 잘 나가면 남자는 자격지심이 생겨. 그런 부분도 네가 감안할 줄 아는 마음 넓은 남자를 만나는 게 네 인생에 어쩌면 네가 꽃을 피우고 그 가정에 꽃을 피울 수도 있어. 공감한 거 있어 또? 제가 지금 국내 대기업에 댕겨요. 근데 올해는 모르겠는데 내년 한 1, 2월에는 좀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부리면 본사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랬잖아. 지금부터는 좋은 새 엄청 들어온다고. 너 37, 8, 결혼 운도 들어오고 직장에 승진할 운 모든 게 지금 다 들어와. 근데 아까 그랬지. 뭘 할 거냐. 한 가지는 포기해라 당분간. 결혼인가 일인가? 그치. 두 가지는 다 못해요. 두 가지 가지면 좀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일적으로 가. 2, 3년간은 더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더 여기 3단계 가야 조금 한숨 돌리잖아. 그 상태에서 네가 좀 연애도 하고 어차피 결혼 자체는 늦어 네한테. 일찍 갔으면 실패할 확률도 많은 사주야. 근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요 요인은 임신이에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1-20%지 네가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지 연애할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어 이직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년에 해. 적응을 하고? 내년부터는 귀인을 만날 운이야. 근데 대신 아까 그랬지. 너는 일은 잘해.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이제 안 쳐다본다는 거지. 니도 니 아플 시간을 안 주고 너한테도 채찍질을 하듯이 상대한테도 그런 거야. 딱 일적으로 너무 부러지니까 사람이 안 붙어.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챙기고 가면 네가 금상첨화야. 유명하신 선생님한테 제가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 궁금하면 엄마 손잡고 전 보러 가면 되지. 잘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으니까 사실 딴 얘기만 별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듣고 싶은 얘기 안 해줘?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 뭔가 명확한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그리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알았지? 네가 원하는 답과 신에서 주는 답은 조금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하라는 얘기야.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우선은 좀 더 갈 때까지 결혼은 조금 더 있다 생각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아주 욕심 많은 여장부 같은 그런 사례자였어요. 사주에도 이제 출세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살아라는 게 깔려 있다 보니까 그게 대한 욕망이 아주 큰데 그만큼 노력해서 가는 게 이제 자기 나이 때 비하면 조금 빨리 온 건 맞지만 항상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면 자만심과 자신감이 너무 넘치다 보면 좀 사람들 간에 이제 구설이나 말썽에서 임패가 될 일이 있으니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운세를 보면 2, 3년간 본인이 원하는 성공할 수전이 지금 다 들어와 있으니 아주 좋은 사주를 가졌다 볼 수 있겠죠. 운세도 좋아요. 이분은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의 성취감이나 성공도는 높지만 결혼은 애정운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후자로 밀르고 일적으로 성공하시는 게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유명한 선생님 내지는 좋은 선생님한테 볼 줄은 몰랐는데 딱 나오실래. 의미가 없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되게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미래형이니까 계속 봐야 되겠지만 네, 예, 저는 많이 좋았고 의미 있었고 그다음에 오히려 제가 감사한 것 같아요. 깊이가 있으신 선생님이니까 그죠?